잘 쉬셨죠? 네, 식사 같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보존행위 보도록 하죠. 12번째인데 이제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보존행위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가 보존행위인데, 보존행위 하는 경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사유고, 이제 사유가 세 가지 나올 겁니다. 세 가지 중 두 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 원칙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행위 합니다.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공인수반 매립지의 경우는 보존행위할 사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유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규약상 공유 부분은 아파트 관례실을 의미하게 되고, 관례실의 경우는 등기부를 두긴 두지만 표지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가 규약이 폐지가 되어서 일반인들에게 관례실을 팔아먹게 되면, 공유 부분을 A라는 자에게 팔아먹게 되면 더 이상 관례실이 아니니까 A업으로 등기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 생기는 겁니다. 관례실이 A 있게 되는 경우 건물은 바뀐 게 없으니까 표지부분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가 갑권만 개설한 다음에 A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것이 이게 대상이 되어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등의 촉탁이 있다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하고 상가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촉탁이 있는 경우, 이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이 촉탁을 한 경우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 미등기 부동산에 해야 될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주고 나서 법원에 촉탁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등기 합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에 보존등기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 적교의 경우는 밑에 따라 붙어 있는데, 적교의 경우는 법제 65조에 신청할 자격이 명시가 됩니다. 65조 단독 신청할 자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 나오는 자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럼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할 수 있고, 그 자의 상속인도 등기할 자격 인정을 받으며, 그 다음에 플러스 포괄, 승계인까지 할 자격 인정을 받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의 경우 확정 판결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존등기할 수 있으며, 세 번째가 수용한 자도 가능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도 등기할 자격 인정하는데, 큰 틀이 4명 안에 대상이 되는 자와 아닌 자를 가려낼 것을 공부해. 지금부터는 보존이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는 지금 어떤 등기할 거예요? 보존등기할 거죠? 그럼 소유자 입장은 당연히 최초 소유자는 게 원칙이고, 최초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바로 가는 겁니다. 상속인 명의로. 상속은 포괄승계죠? 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포괄승계는 대사병 있는 경우도 보존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괄유증받은 경우도 등기할 자격 인정 받기 때문에, 이 보존등기는 포괄승계할 경우, 상속받은 경우이건 회사병을 하던 포괄유증을 받던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럼 최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은 보존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 사람은 가능해요. 단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이전받은 자이지만 등기할 수가 있으므로 요거 하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은 가능해요. 이전받은 사람. 그 다음에 최초 소유자가 공유일 당시에 공유일 때 공유자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공유자 중 1인이 전원명의로 보존등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분받은기할 수 있는가를 잘 물어봅니다. 공유자 중 1인은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하더라도 지분만은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전원명이 가능하고 지분은 될 수 없다. 이건 어디랑 반대 입장이에요? 아까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할 때는 저 반대 입장이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주문이고, 두 번째 확정 판결 받은 자 보존등기할 수 있는데, 이 확정 판결의 경우는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확인 판결도 있고, 이행 판결이, 형성 판결에서 판결 받으면 다 가능해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가능한데, 이 판결 안에는 조서까지 포함시킵니다. 확인조서이건 일락조서이건 불문하고 확인만 하면 등기할 수가 있다요. 이때 소송을 판결받았던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송의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누구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경우 등기할 수 있느냐? 상대방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원칙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누락이 된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은 경우 등기할 수 있다. 마지막 상대방이 국가로 바뀌고 빨강 색깔은 건물인데 건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조서 똑같이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마찬가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가는 게 원칙인 반면에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누락이 있을 때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가지요.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상대방이 바뀝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이나 또는 건축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는 사람은 등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토지는 상대방이 누구로 가고 국가, 건물은 쉬운 거다 보니까 엇갈려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수용한 경우도 등기 둘로 나눠서 수용한 경우도 미등기 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된 걸 수용할 수도 있는데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수용권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것이고 이제 등기된 걸 수용하게 되면 수용권자가 바로 이전등기 갑니다. 그래서 수용은 나중에 두 번 배우시게 돼요. 하나는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보존등기 하더라. 등기된 걸 이전등기 사유가 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마지막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확인이나 말에 따라 붙은 것은 요거는 건물만 대상으로 하지 토지란 말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이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대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허가 건축물,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나 또는 공사가 준공 떨어지기 전의 건축물들 무허가나 공사 준공 전이라는 얘기는 아직 사용승인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때에는 확인받아보면 등기해주겠다. 근데 이 말은 토지는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지적화별도 있다면 다시 다루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 등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땅은 등록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건물은 모든 건물에 등록 다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장이 없는 경우는 있더라. 그래서 없는 경우는 확인받아보면 등기해주겠다는 것이 차이점인데 큰 틀은 같이 가지만 구별식으로 이렇게 반 나누시면 돼요. 나중에 반 갈라서 노란 색깔은 토지, 빨간 색깔은 건물일 경우에 토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토지는 주로 어울리는 자가 국가로 몰립니다. 국가란 말 나오면 토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건물의 경우는 국가란 말이 안 나와요. 건물은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말 딱 나올 때 건물이 되니까 이제 큰 틀이 이제 토지는 국가로 어울리게 되고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군 구가됨으로 이쪽에 구별을 계속 공부가 됩니다. 왜 큰 틀은 같이 가다 보니까 이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조심해서 분리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신청 절차까지 설명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보게 되면 보존등기 할 때는 이제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예, 대신 적는 게 신청 근거정 적는 것이 차이점인데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경우 등기할 당시에 최초 소유자를 적는 게 아니라 65조 1호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판결받은 사람은 65조 2호에 이렇게 메토라고 적는 것뿐인 거지 원인 적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박스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특식 보게 되면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등기필증이나 등기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단독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등기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원인에 받아야 할 제3자 허가서나 또는 등기원인 정보 일치 제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등기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원인에 받아야 할 토지거래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거면은 일치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나오는데 여기에요. 자격 물어보는 자격을 잘 물어봅니다. 밑에 문제 3개 일단 풀어보자고요. 1번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물어봤는데 1번이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두 번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뭘 물어본 거예요? 토지니까 2번이 답이 된 것이고
3번은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가능하고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가능합니다. 이거 토지만 대상이에요. 2번이 보존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아까 우리 유효권 배울 때 좀 내용이 좀 틀리다 할지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이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이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은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하는 보존등기 없이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대장상 이전 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추정력은 인정된다. 아까 추정력 배울 때 전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랬으니까 깨지는 거지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15회도 이렇게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소유자에게 팔아먹고 뭐 신나게 주자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딸랑 나오기를 전소유자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다 보니까 추정력 깨지는 겁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은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사람도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으니까 국가에게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올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등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1번 맞고 나면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맞았나요? 미등기에 대해서 아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고 했으니까 1번 맞는 말이고 2번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어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토지를 물어봤죠? 근데 특별자치도지사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니까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증여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자네요. 그럼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호를 기록해야 한다. 아까 등기원인 연호를 기록하지 않고 5번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안 한다. 판결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가능하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것은 1번 몇 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수용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무슨 등기 하셨고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보존등기했죠. 등기된 땅은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라는 것은 등기된 땅을 수용한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 수용이 있는 경우는 이때는 원칙은 등기 신청이 단독 신청할 등기고 단 수용권자가 관공서가 수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는 촉탁이 위기적입니다. 단독 신청을 하든 촉탁을 하든 둘 다 어떤 경우에도 등기표 정보나 인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는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촉탁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야 될 서류는 수용은 협의가 원칙이다 보니까 협의 성립 확인서 협의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수용할 때 재결서가 들어와서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협의서와 재결서가 바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게 되고
이거 별도로 내야 될 서류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나 확인을 위해서 보상금 지급 서면이나 또는 공탁 승서가 들어와야지만 등기를 단독시효하는 것이 여기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서류 내고서 등기한다는 얘기는 혼자 오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제 하나 참고할 것이, 잘 들으세요. 옛날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긴다. 그럼 사망이 빠르면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라고 그랬어요. 항상 빠른 게 먼저예요. 뭐가 빠르냐? 사망이 빠르냐? 매매가 빠르냐? 그걸 따져갔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잘 들으세요. 국어 시간이에요, 지금은. 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제가. 이 상속받은 땅이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망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그러니까, 사망이 빠르죠? 그럼 상속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네? 다시.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라고 그랬어요. 단 사망한 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사망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똑같은 개념이, 상속받은 땅을 수용을 당한 거예요. 그럼 사망이 빠르잖아요. 그럼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요. 근데 토지 소유자 보상금 혹시 이사 가버린 경우 등기하러 올까요? 안 올 테니까 이때는 수용권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 신청하는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대위 신청하는 것이 그 맨 밑에 박스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 것이 그 오른쪽이네요. 페이지 넘어가서 대위 신청 등기에서 토지 표시 또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와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찾으셨어요? 다음 페이지 꼭 세 번째 줄 좀 보는 부분 나올 텐데, 대위 신청은 각종 변경, 경정 등기나 또는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속 등기를. 상속을 대위 신청하는 얘기는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을 하고 넘겨야 돼요. 하고 넘겨야 되는데 이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수용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나중에 사망이 빠른지 수용이 빠른지 그걸 따져가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권자가 등기를 다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서 모든 권리대로 원칙은 다 직권말소 원칙이에요. 다 직권말소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말소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직권말소 못하는 것들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되기 전에 존재하던 소유권 보존등기 직권말소 못하게 되고, 수용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직권말소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가 안되고, 수용 개시일 전에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거 직권 말소가 안돼요. 요 세 개 공통점은 다 소유권이죠. 다 소유권인데 수용 전, 수용 후. 수용 전입니다. 수용 전이라는 얘기는 선순위 소유권은 묶어서 말소할 수가 없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론 요항으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권 등기도 직권 말소 못하는데,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에서 유역지 지역권이에요. 묶어서 두 개 외우셔야 됩니다. 선순위 소유권 하나, 또 하나가 지역권. 요쪽에 외우셔야 돼요. 묶어서 하나는 뭘로 이해하시고, 선순위 소유권 하나는 이해하시고, 또 하나, 지역권, 이 두 개를 제외,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이게 답이에요, 답.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직권 말소. 수용 대기 전후를 떠나서 가등기, 압류, 가압류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그 많은 걸 외우지 마시고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이게 답이니까. 하나는 뭐 묶어서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을 제외하면 전부 다 직권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수용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말소, 그 다음에 소유권 이후에 등기에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직권말소할 것이고,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직권말소합니다. 그 많은 걸 외우지 마시고 밑에 지역권 하나하고 밑에 점 두 개 묶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다 선순위 소유권만 살아있더라,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이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얘가 답이에요. 24회 때 이게 나왔어요. 다음 수용할 때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은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으시라가는 이전 등기 요거 직검할 수 안 되기 때문에 답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위주로 반드시 넘어가시면 되고 14번째가 유증. 유증이란 것은 유언자 유언을 통해서 사인의 무상으로 재산권 넘기는 게 유증인데 유증은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유증은 거의 뭐 매회 나온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증은 유언을 통해 증여할 때 유증인데 유증은 둘로 세분해서 하나가 포괄유증이고 또 하나가 특정유증 둘로 세분합니다. 포괄유증도 있고 또 하나가 특정유증도 있는데 포괄유증은 유언 효과 발생 시기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과 발생하게 되고 특정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해야 주임 맡겨요. 이게 차이점인데 옛날에 배울 때 물권 변동 등기할 필요 없는 거 배울 때 상속이나 경매 같은 거 등기할 필요 없더라.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주임 바뀐다고 설명드리면서 상속은 포괄승계인데 같이 가는 포괄승계가 회사병 포괄유증은 등기하지 않아도 주인이 바뀐다고 배운 게 있어요. 그럼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다 보니 등기할 필요 없는데 특정유증은 특정승계다 보니까 등기를 해야 바뀌는 게 차이점이어서 21회 때 기출하기를 특정유증 받은 경우에도 등기 없이도 그 물권변동은 유언자 사망시 발생한다. 틀린 말이에요. 사망시 발생하는 건 포괄유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의 경우는 여기는 원칙 공동신청의 원칙입니다. 공동신청할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 또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 권리자가 돼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일단 등기 신청할 때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상속인을 포함시켜요. 유언, 집행자, 또 상속인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증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더라. 유언 집행인 여러 명인 경우, 수혜인 있는 경우와 상속인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저에게는 여기 우리 이 다섯 분이 제 자녀들이세요. 아버지가 많이 젊죠? 아닌가? 생각보다 아버지가 젊죠? 네, 제 이름은 벤저민 버튼입니다. 누군지 알죠? 몰라요. 벤저민 버튼? 아 대화가 안 되는구나.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옛날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아 그렇다고 치고 브래드 피트가 점점 젊어지잖아요. 옛날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 그 애인은 점점 나이가 먹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따가 한번 쳐보세요. 핸드폰에다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한번 쳐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보시면 재밌어요. 나중에 벤자민 버튼 치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다섯 명이 제가 자녀가 있고 제 집을 우리 사장님 드리라고 유언 남긴 경우에 그럼 이제 유언을 집행해줄 상속인이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죠? 또 다섯 명이 있을 경우 이 중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유언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명의 유언 집행인 중 얼마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때 유언으로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 될 것이고 뭐 찾아서 그것만 주시면 돼요. 과반수 이상만. 그다음 상속 수증자 여러 명일 경우 받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는 원칙이 전원이 전원명의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분만 등기할 수 여긴 있어요. 유증은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없는데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 배울 때 상속은 상속인끼리 서로 알아야 몰라요. 상속인끼리 서로 아니까 전원명의로 가라는 얘기고 지분만 등기할 수 없는 게 기본 틀인 반면에 유증을 받은 자끼리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면은 전원이 다 가겠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는 상속처럼 지분만 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누가 받은 걸 알 때까지 평생 등기하지 말란 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유증은 지분만 갈 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지분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증받은 목록상 이제 미등기 받은 경우도 있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도 있는데 미등기 받은 경우와 등기된 거 받은 경우 등의 과정이 달라요. 미등기 받은 경우에는 등기하는 절차가 이제 포괄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특정유증 나눠서 포괄유증 받은 경우는 아까 우리 금방 배울 때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그래서 아까 포괄유증 여기 직접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고 써놨는데. 문제는 특정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증이 못해요. 못하고 상속인 명의 유증자의 상속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한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거는 아까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 똑같은 거예요. 유증이 빠른 경우도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문제는 상속인들이 모르고 이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린 경우는, 단 상속 등기 실행해 버린 경우는 나중에 넘겨줄 경우에 이 등기를 말소가 넘길 필요가 있느냐 말소할 필요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넘기면 끝나는 거, 말소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겨버려요. 요게 절차다 보니까 요거를 24회 때 한 문제, 24회 때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에 그 밑에 보면 유증을 통해 가등기할 수 있냐 물어보는데, 유증에 의한 가등기라는 것은 가등기하는 목적이 본등기할 목적이다 보니까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할 수 있고 본등기할 수 없으면 가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 유증의 가등기라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 후 사망 전 나눠서 사망 전에는 유언효과 발생했어요? 아직 발생 안 했죠? 사망 전에는. 그 유언효과 발생 안 했다는 얘기는 본등기할 수 없으면 가등기도 안 되는 것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효과 발생했어요? 본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증을 통해 가등기할 수 있냐 없냐는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허용을 하고 본등기 안 되면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후에만 가등기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고, 등기 원인은 유증이라고 적게 됩니다. 원인은 유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인은 등기 원인 일자는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다만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고 기한이 붙은 경우도 있는데,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방법이고,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기타사항에 유증의 내용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를 각하하느냐 실행하느냐 이 문제인데, 유류분 침해 시도 등기는 실행을 해주지 각하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이 뭔지는 아세요? 유류분 뭔지 아세요? 아니 아세요 모르세요? 유류분 그럼 빨리 말을 해야지, 빨리 얘기해 주죠. 자, 유류분은 자 제 처, 제 처예요. 아무 감각이 없죠? 자, 제 첩이에요. 처와 첩이 저에게 있어요. 퍼스트, 세컨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가 제가 죽으면은 이 10억 건물 누가 상속받아요? 처가 다 받죠? 그럼 나는 처보다 첩이 더 좋아서 이건 첩을 다 주라고 유언을 남겨버렸어요. 나쁜 놈 보듯이 보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 10억을 다 가져가게 되면 상속이 10억도 못 받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지분이 있어요. 그게 유류분이에요. 반. 50% 찾아올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일로 다 주라고 얘기한 경우에 유류분 포함되어 있죠. 등기를 실행해 주느냐 각하느냐요. 일단 실행을 해줘요. 실행해줘 나중에 반하신 건 별개 문제예요. 여튼 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해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업시간에 옛날 연대도 어떤 사람이 전액을 다 기증해서 156억인가 다 넘어갔어요. 상속인들이 연대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반환 찾아옵니다.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니까 유류분 침해도 등기를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나중에 반환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여기서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기 대부분 다 세 번 좀 하복 넘어갈 부분이고, 예?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예. 형제부터는 3분의 1이에요. 형제부터는 3분의 1이고, 저 자식하고 부모 자식 간에만 50%예요. 배우자까지.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이제 1번 보니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인가요? 공동인가요? 원칙이 공동이죠. 틀린 말이고. 2번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를 첨부하지 않는다. 유증은 단독 공동. 공동이면 등기표 정보 제출 해야 되고, 세 번째 유증이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 원인 일자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조건이 붙은 게 언제예요? 조건 성취일자가 돼야 되겠죠. 사망일자가 아니라. 원칙은 사망일자지만 조건 붙으면 조건 성취일, 기한 붙으면 기한 도래일이니까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상속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맞는 것은 5번이네요. 완전 상속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등기하면 되니까 5번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러 등기 건축물이 한 개 건축물대장에 등기된 경우에는 한 개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한옥집. 한옥집은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지만 건축물대장이 하나니까 그럼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 등기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아파트. 아파트 여러 개의 건축물이 다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건축물대장 따로 있고, 이런 경우는 그 수만큼 건물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1필지 1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어떻게 해라. 반을 쪼개야 등기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세 번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여기 써놨잖아요. 포괄유증은 사망시, 특정유증은 등기해야지 바뀐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될 것이고, 4번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자가 없네요. 명의인탁 하지 말아라. 맞는 말은 4번이고, 4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합유등기에 있어서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맞았네요. 틀린 건 뭐가 틀린 거예요? 3번은 틀렸죠. 특정 유종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경우 이제 신탁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신탁이란 것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제 따져보게 되면 신탁이란 건 소유권 넘길 경우에 갑이란 자가 이 집을 을하고 신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게 신탁입니다. 이전등기 하게 되는데,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을 왜 하는가, 둘이서 맺은 신탁 내용이 있어요. 신탁을 왜 하는가, 목적, 그 다음에 신탁기간, 수익을 정하면 수익세에 관한 사항, 또는 신탁 종료 사유 등등등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 적은 내용의 서류를 신탁원부라고 부르고, 신탁원부를 때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 될 텐데, 등기 신청할 때는 먼저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게 되면 등기부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1순위로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고, 칸을 반을 쪼개서 을이가 좀 뭐죠, 신탁등기라고 써줍니다. 써주게 되고 갑과을이 맨 신탁 내용이 있죠. 요거 요걸 다 적어주는 게 원칙인데, 이게 양이 되게 많아요. 요거 적어놓은 몇 개가 아니라 지금 제목만 따놓은 것이고, 은행가 대출 받게 되면 그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있잖아요. 거기 막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만청 쓰지 않나요? 그 내용의 서류가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최고란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적어줄 수 없으니까 따로 떼놓고 보관합니다. 그럼 신탁원부제 몇 회로 적어놓게 되면, 우리가 딱 등기부 열어봤을 때, 아, 갑이 을에 신탁을 통해 소유권 넘겼는데 어떤 목적인지는 요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내용인데, 그럴 경우에 등기하는 과정은 원칙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로서 이 두 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한 건의 등기다 보니까 번호가 하나여서 한 건의 등기므로 신청서는 한 장 내야 될까 두 장 내야 될까? 한 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청서 한 장이니까 한 장의 신청 정보로서, 즉 동일한 정보로서 신청하는 거지 별개로 넣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시 신청을 통해서 단독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네, 단독 신청할 등기이지만 수탁자를 위해서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단독 신청이 원칙이 돼 위탁자,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요. 그럼 두 개 같이 들어올 등기다 보니까 만약에 신탁 등기만 따라 들어오게 되면 등기는 각하예요.
또 2등기만 들어온 경우도 6등기 신탁등기 한 명이 난 경우도 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들어올 등기로서 신청서 몇 장 가져와라 한 장 내게 됩니다. 책 보게 되면 자료에서 원칙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차려졌어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 정보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번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일 신탁의 등기만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이 신탁이 판명이 난 경우도 당연히 각하당합니다. 같이 오를 등기니까. 등기 신청서의 경우는 목적은 소유권 이점이 신탁이 될 것이며, 원인과 논의는 원인은 신탁, 날짜는 기약일이에요. 그 다음에 첨부서는 보게 되면 신탁 원부란 말 나오는데, 신탁 원부도 등기부로 인정하느냐, 얘도 등기부로 봅니다. 등기부에 적을 사항을 따로 떼놓고 보관하다 보니까 이 신탁 원부도 광의 등기부로 인정을 해요. 그럼 신탁 등기할 때 부동산에 지금 한계가 있죠, 주택이. 근데 부동산 건물하고 토지까지 해서 부동산을 3개 신탁을 했을 경우에 또 신탁 원부도 3개를 내야 하느냐,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부라는 얘기는 1부동산 1등기 주의니까 다 부동산마다 따로 만들지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쳐놓은 것이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해 신청서를 통해 신탁등기 신청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 신탁원부는 부동산 숫자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원인 정보, 즉 신탁계약서인데, 신탁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느냐예요. 아까 우리 배울 때 검인받는 것은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일 때 검인받아라. 그럼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 넘어가니까 검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세가 있으면 첨부할까 안 할까? 농지 취득세가 있으면 신탁은 농지를 넘기는 거,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넘기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넘어가네요. 그럼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할까 안 할까?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할 필요 없다. 왜? 크게 오케이. 유상계약이 아니니까. 토지거래는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만. 근데 이 신탁은 돈 받고 넘기는 게 아니니까 유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인받고 안 받고 외우는 게 아니라 거면을 언제 받는지만 아시면 돼요. 거면은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된 계약할 때 거인받아라. 신탁은 농지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기는 거니까 당연히 제출해라. 허가증은 유상계약이 아니니까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면 이게 풀리는 부분입니다. 이놈의 등기법은 이것저것 다 알아야 돼요. 복잡하죠? 공법상 규제 다 알아야 되고, 그래 어떤 서류를 내는지 안 내는지 다 알아야 돼요. 아, 어이구 죽겠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할 건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원서부터인데, 답원에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에, 수탁자가 혼자가 아니라 을병 여러 명이 맡은 경우, 수인이 맡은 경우 소유권은 합입니다. 수탁자와 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은 뭐라고요? 합의예요. 합의요. 공유가 아니라. 합의라는 건 계약 형태 소유로 보기 때문에 합의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란 말 나오는데, 누가 소유자인가요? 위탁자 소유자, 수탁자 소유자? 수탁자 소유권 가지고 있죠. 소유권 수탁자에게 있는데 자유롭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구속이 돼버려요. 신청해야 하는 게 이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신탁을 가장 쉬운 말로 혹시 학개론 배울 때 신탁, 뭐, 부동산 신탁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학개론 시간에 처분 신탁이 있고 관례 신탁이란 거 안 들어봤나 혹시? 신탁 들어보셨다며. 네, 관례 신탁 들어봤어요? 관례 신탁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건물이 되게 많아요. 이 건물 주인인데 거기 상주하는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를 내가 다 관리하기 너무 정신없어. 임대차 관리하고 정신없으니까 이거 싹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회사에 소유권 넘겨받은 다음에 이 건물들을 관리하고 임대차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나중에 수익만 누구 주면 돼? 수익자를 준다고, 위탁자를 준다고 수익자 줄 수 있잖아요. 이해 갔죠? 보수는 받고. 이게 이제 통상적인 관리신탁이라는 말 쓰는 건데,
이제 갑이 하는 말 내 집에 대해서 임대차 관리나 전월세 주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가정을 하고 하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목적에 딱 걸어놓게 되면 요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 치게 되면 수탁자가 신청한 등기가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목적에 부합해요? 부합하면 등기 실행해줘요. 전세권 등기 경우 사용수익하는 원리니까 아직 쓰지 마시고 이거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설명하는 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실행하고 부합하지는 각하당을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 용익물권 등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담보 설정을 못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전세권 임차권은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네, 그럼 실행해줘요. 목적에 부합하니까. 근데 저당권 등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각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고 각하하고 차이점은 소유권자 수탁자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실행해주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저당이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은 거니까 각하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롭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적 범위만큼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수탁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자 등기 따라 보실 텐데 처분자 등기의 경우는 위탁자 수탁자를 나눠서 위탁자 소유권 갑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처분자 등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탁자 소유권에 압류 가압류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위탁자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는 허용을 안 해요. 사실 수탁자는 압류 가압류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니까? 수탁자니까. 주변에서 보증금을 썼다가 내 집이 잘못될 것 같은 경우는 명의 시작 바꿔놓잖아요. 친구한테 명의 넘겨놓게 되면 내 집 압류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는 안 되고 수탁자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오른쪽에 합필 등기랑 분할 등기란 말 나오는데 합필 등기는 할 수 있느냐 분할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또 마지막 차원이에요. 합병할 수 있을까 분할할 수 있을까. 합병은 안 되고 분할은 가능합니다. 합병은 합병 지연 사유가 있어요. 합병하는 토지상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외는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신탁은 합병이 안 돼요. 지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할은 지연 사유가 없어요. 분할 지연은 없기 때문에 분할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일 경우 신탁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그럼 하나의 필지 둘로 나누게 되면 신탁은 모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마다 만들어야 되는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인데 합병은 합병 제한서에 때문에 등기 안 된다 할지라도 분할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여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신탁인데 신탁은 문제 잘 내요. 그거 하나씩 보시면서 그거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여기도 문제 풀기 수월할 겁니다. 작년에도 한 번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문제집에 나올 겁니다. 올해 문제는. 자, 책 보게 되면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았나요? 그럼 정답 1번이네요. 답 1번이고 2번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 신청 정보에 의하여 신청한다. 별개인가요? 한 장인가요? 동일한 정보죠. 틀린 말이 되고 세 번째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서면. 그 다음에 수탁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공유가 아니라 합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해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신탁원부 부동산마다 별개로 다 내야 되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1번 몇 개는 없습니다. 이번의 경우 부동산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 맞았나요? 네. 두 번째가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이번 답이고 세 번째가 수탁자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합유 맞았어요? 네. 네 번째 요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및 보전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반드시 동시에 들어오는 거 맞고요. 5번이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 업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2번이죠. 3번이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어요? 맞고 두 번째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 맞았고 세 번째 수탁자 여러 명의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가 아니라 합의죠. 3번 틀린 말이고요. 네 번째 등기관의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 원본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신탁 원본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신탁 원본 등기부로 본다. 맞았어요? 맞고 5번이 농지에 대해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 16번 구분 건물 등기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지요. 미리 쉴게요. 양이 좀 많아서.